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원호가 뭐하고 왔게? 뭐? 개씨발. 아니 이번 한 번만 들어주겠다고? 좋아. 하나만큼 커다란 코끼리도 보고 원호 부끄러워서 없어질 거야. 이번 한 번만 들어주겠다고? 좋아. 오늘 원호가 딥다딥다 큰 동물원에 가서 딥다딥다 죽이고 싶다 진짜로. 커다란 아, 저거 개새끼들 전화 하고 계셔. A few moments later. 여보세요? 잠깐요. 왜? 아, 짜증나요. 원호가 저한테 방금 실수했거든요. 무슨 실수했는데? 아, 그 원호방 가가지고 채팅 쳤는데 갑자기 원호가 아, 이거 개새끼 알면서 제발 니네 방애들이 내 방해가지고 은별이 방송 왜 안 키냐 말 좀 안 나오게 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오늘 공지 9시 50분 했단 말이에요. 응. 나 공지 썼는데 그거 걔가 안 보고 지랄한 거라고 걔를 밴해 이랬어요. 응. 우리 또 밴을 해. 너가 관리를 잘하면 되지. 왜 지랄하는 거예요. 응. 진짜 너 민민짱한테 일러 이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야 은별아 나 이제 민수 형 하나도 안 무서워. 너 되게 민수 형이 어 너의 액조디아 카드인 줄 알았는데 그럴 때마다 너 존나 역겹고 가짜나 진짜. 나 이제 민수 형 하나도 안 무섭고 우리 친해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짜증나요. 근데 원호가 아까 군대 때나 무서웠지 지금은 아니래요. 미수 조밥이지. 그쵸 미민짱 응. 착해요. 응. 그래 그래. 에이. 네. 너? 야 원호야 너 미수 조밥이랬다며? 너 어떤 미친 새끼들이 그랬어? 미수 조밥이지. 무슨 소리야 은별이 그랬는데. 형! 아 형 잘 봤다 형 정신이야. 아니 지금 씨발 새끼인 게 뭔지 알아? 왜? 내가 민수 형을 뭐 이렇게 약간 좀 살짝 무서워했고 불편해 했었던 건 솔직히 맞잖아. 이거 다 말했잖아. 어. 근데 그 점을 가지고 뭐 옛날에 그 애기들한테 뭐 호랑이 곶감 얘기하듯이 씨가 씨발 나한테 와갖고 너 자꾸 그러면은 뭐 미미짱한테 말해야지 이 지랄한다니까? 이게 아주 병신이야. 아니 민수 형이 질 거야? 형 걔 진짜 뭐라 해줘. 아니 그 A few moments later. 어 뭐야? 여보세요? 근데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아니 원호가 제가 먼저 화해하자고 갔어요 아까. 제가 원호야 화해하자 미안해 이랬어요. 그러는데 원호가 갑자기 그래 아니 근데 네가 먼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야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 근데 너가 사과했냐 그러니까 야 이 씨발아 나 오늘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진짜 적당히 해 이러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지금 작가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미션이 들어왔다. 저도 방송해야 되는데. 그래? 일단은 너는 원호랑 화해하고 싶은 거지? 됐어요. 저 그럴 마음 사라졌어요. 아니야. 그 원호한테 사과 네. 영상 메시지를 좀 보내봐. 싫어요. 제가 해요. 걔가 먼저 하라 그래요. 원호도 보낼 거야. 너도 하나 보내. 알았어? 싫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걔 풀어주니까 원호가 저 만만한 줄 알잖아요. 너 원호 안 만만해? 서로 만만하지 않게 완만하게 서로 영상 편지를 하나씩 내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내봐. 싫어요. 아니 걔는 진짜 제가 무슨 얌체같이 어디 꼼지르고 그러는 애들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원호한테 좀 먼저 전화를 해볼 테니까 잠깐 기다려. 저는 미미짱이 원호 계속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지. 근데 미미짱이 생각보다 절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 저 미미짱 좋은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미미짱은 왜 저 싫어한대요? 그런 거 보면 미미짱도 참 웃겨. 그럼 너는 미미짱한테 친하게 지내는 영상 메시지 좀 쓰고 있어. 알았어요. 아니 바로 한 2시간 전만 해도 애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아세요? 진짜 사이가 좋았어요. 여보세요? 원호야 이제 자꾸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중재 좀 하러 왔어. 은별이가 어떤 게 저기 좆같니? 근데 뭐 족같이 친 거는 뭐 하나하나 세면은 끝도 없고. 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잠깐 형방송 봤는데 보충 자료로 우리 오늘 카톡 내용 보여줬잖아. 나 오늘 뭐 똥을 쌌다 뭐 이런 거. 형
어? 나 27살이라고. 나 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 싸워도 괜찮아. 우리 어른이잖아. 싸우면은 서로 풀면 돼. 서로의 말 입장을 표명하고 정리하면서 풀면 된다고. 형 알잖아, 형. 아, 그래도 같이 이제 한 식구 된 사이끼리 그 똥 좀 축하해주고 할 수도 있지. 축하도 해줬어. 그게 억울하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똥 사는 게 자랑인 아이인데.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형 고마워, 진짜. 동물이 진짜로. 근데 그거랑 별개로 왜 이제 그 인수형을 G카드로 쓰려는 점이 나는 안 이뻤고 역겨웠어. 은별이는 그냥 너를 그 까고 싶었을 뿐인데 거기에 민수라는 좋은 아이템이 생겼던 거야. 그치? 팩트를 알려줄게. 민수는 딱히 은별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은별이 피셜로는. 그래서 그 딱히 걱정할 건 없고. 근데 형 여기서 걱정되는 게 민수 형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민수 너 좋아해. 좋아해? 네 목소리가 되게 좋아해? 이야기. 둘이 좀 이제 화해를 좀 해. 어쨌든 이 한솥밥 먹는 식구 아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사과 영상 메시지 같은 거 하나 좀 써서 보내봐봐. 내가 은별이한테도 말을 해놓을 테니까. 알겠어. 은별아 뭐하니? 저 지금 쿠키 원호 뒷담하고 있어요. 왜요? 진정하고. 너는 원호에 뭐가 그렇게 좋 같았니? 크게 짜증나는 건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게 왜 좋 같은 거야? 이사 가면 아니 그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야 일단은 그 자꾸 짜증을 얹지 말고 하나하나 풀자고. 저 이사 가는 게 왜 좋 같은 거야? 이사 가는 게 일단 왜 짜증나냐면 저한테 허락도 안 맞고 먼 데로 가요. 아니 근데 우리 충분히 이야기했잖아. 너가 친구가 좆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원호가 사는 거에 대해서 미안을 삼고 있는데 원호가 떠나가 버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혼자 남겨진 느낌 들어가지고 갑자기 애매해져가지고 지금 부를 친구가 없어지고 당황해서 지금 화가 난 거잖아. 저도 차마에 친구 많다고요. 원호 말고. 그러면 원호가 가는 게 왜? 다들 오빠니까. 원호도 오빠야. 자, 내가 원호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27살이야! 누가 똥 싼 이야기 가지고 축하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라면서 뭐 그 소리를 지르더라고. 아니, 저는 원래 똥 싼 때마다 원호랑 그런 척을 해요.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좀 달랐던 게 아닐까? 이게 저 생활 패턴인데 어떡해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것도 있어요. 뭐지? 뭐였지? 없네. 자, 다음. 아니요! 아, 맞아! 이사가 여기 천안에 이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천안에 이사 오면서 만천안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은별이 원호 옆집으로 갔구나. 근데 이제 전 주소 노출되지 않게 조심조심 하고 있었는데 저는 미친놈이가 방금 연산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며칠 전에 방송 제목이 에, 신부동 사는 나 이렇게 해놓고 미친놈이 그게 서 이사 가니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은별아 100만원 좀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너희 둘한테 스토커는 붙지 않을 거야. 아니 그래도 이 마음이란 게 저도 아무래도 여자고. 아니야. 아니야는 뭐예요? 제가 여자라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 뭐라 씨. 지금 보자는 건가? 야 이 씨발. 아 개새끼.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